외국에 거주하는 유튜버들이 한 번쯤은 다루는 해외 거주 생활비. 남들과 비슷한 적당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필리핀에서 남자 혼자 도심에서 살아가기. 오늘은 식생활비와 여가 생활비, 유흥비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식비와 생활비, 개개인의 삶의 스타일에 따라서 비용의 격차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필리핀이라고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필리핀 음식을 매일 먹을 게 아니라면요. 제 주변 지인 중 겁대가리 짱 받고 사는 후배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도 몇 년 전에 필리핀에서 1년 정도 장기 체류해보고 싶다고 필리핀에 넘어왔었는데요. 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를 선택하지도 않고 자기 여자친구 집 근처에서 그녀를 감시해야 한다면서 여자친구 집 주변 동네 북쪽 쾌촌의 끝자락, 외국인이 많이 없는 깔라우칸에 1년 정도 로컬 삶을 체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로컬식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며 살다가 잘 돌아갔는데요. 여자친구와 가깝게 지내면서 재밌게 잘 살다 가긴 했지만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다시는 안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단기, 장기 체류하시는 경우 혹은 여행으로 로컬식 라이프 스타일 한 번은 해볼 만한 경험이지만 한국 스타일의 라이프를 많이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제 경험상 진짜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음식과 주변 환경이요. 지금은 저도 필리핀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서 잘 받아들이는 편인데요. 처음에는 진짜 고생을 좀 한 게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은 기분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필리핀 음식만 주구장창 먹다 보면요. 가끔 라면도 먹고 한식당 가서 욕구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삼시세끼 필리핀 음식과 패스트푸드는 제 경우는 불가능이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에 몇 달 살아보려고 왔는데 한국 음식만 삼시세끼 먹기에도 굉장히 힘들고요. 비용적인 면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도 완전 저렴한 식당이 아니고서야 요즘 백반집에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가 나오는 백반 가격이 평균 6-7천원 정도 하죠. 하지만 한국과 4시간 거리에 있는 필리핀, 가장 부촌이라고 불리는 보니파시오의 D식당, 짜장면 한 그릇 350페소, 한화 8천원이 넘고요. 찌개와 밥이 400페소, 한화 만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보니파시오라서 더 비쌀 수도 있지만 말라떼 같은 경우도 찌개와 밥, 백반 하나가 평균 350페소가 다 넘습니다. 한화 8천원이고요. 필리핀에서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 개월 오셔서 매일 한식을 사 먹는다라는 건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는 한국 음식과 필리핀 음식, 기타 생필품의 균형을 5:5 정도로 처음에는 맞췄었는데요. 음식 스타일도 한 부분이지만 생활비 면에서도 100% 한국 스타일로 살다 보면 이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한국 식자재만 구입하기에도 한국 음식만 사 먹기에도요. 필리핀 뿐만 아니고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공감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외국에 살면서 한국 스타일로 살아가면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식생활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요즘 한국 슈퍼와 필리핀 내 배송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한들 결코 한국보다는 저렴하지는 않기도 하고요. 하지만 필리핀 음식이 한국인에게 크게 거부감이 없어서 저같이 입이 짧고 초딩 입맛을 가진 인간도 쉽게 적응하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한국 스타일 5, 필리핀 스타일 5 정도로 식비로만 한 달에 25,000 페소 정도, 한화로 58만원, 이 정도를 책정하고 생활을 했었고요. 좀 전에 언급한 로컬에 살았던 제 후배와 한 번은 생활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로컬에 살다 보니까 식비는 만원에서 15,000 페소 정도, 한화 35만원. 이처럼 생활의 차이에 따라서 격차가 굉장히 심하니 이민이나 장기 체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편차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빅맥 지수라고 다들 아시겠지만 맥도날드 빅맥 판매 가격을 미국 달러로 환산해서 각 나라 간의 물가를 비교하는 건데요. 한국이 대략 세트 미디엄 기준 가격이 5,000원대 후반, 필리핀은 193페소, 4,000원 중반대로 형성이 됩니다. 이걸 보면 제 생각에도 이 빅맥 지수라는 게 참 현실감 있는 비교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중요하죠. 솔로 남자 사람이 필리핀에 살면요. 일단 혼자 필리핀에 살기 시작을 하면 남눈치 볼 일이 없으니 멘탈적으로 상당히 편해집니다. 한국에서는 뭐 나이 때문에 기타 등등의 이유로 못하던 일들을 나름 자연스럽게 남의 눈치 안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게 필리핀의 큰 장점이죠.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멘탈이 좀 루즈해지니까 한두 번 나갈 거 두세 번 나가서 놀게 되고요. 뭐 어때 나는 자유다 라고 생각이 돼서 무리를 해서 지출로 바로 이어지는 경험도 저는 했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맛있는 거 먹고 영화 보러 다니고 가끔 여행 계획도 하고 마사지 받고 소소하게 즐기는 정도에서는 크게 지출이 나가지 않지만 여자친구가 있거나 아님 여자친구를 만들 계획으로 싸돌아 다닌다면 이건 뭐 책정 불가겠죠. 10여 년 전에 필리핀과 현재의 필리핀이란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필리핀 유흥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정선에서 자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케이스,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뭐 JTB 마실 갔다 오고 마사지 받고 소소하게 즐긴다면 크게 지출이 생기지 않겠지만요. 하지만 클럽이나 JTB와 같은 곳에서 샴페인 따고 폭죽 터뜨리고 축제를 하신다면 더블, 트리플 지출이 생길 겁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한국은 경유 가격이 1,900원이 넘더라고요. 필리핀은 현재 리터당 57페소 선, 하나로 1,350원 정도 됩니다. 기름값 같은 경우 한국과 비교해서 뭐 약간은 저렴하지만 그랍이나 기타 택시 비용도 계속 오르고만 있어서 지하철과 지뿐이만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면 동선에 따라 꽤 높은 교통비 지출이 잡히게 됩니다. 통신비의 경우 기업용을 제외한 가장 빠른 라인이 PLDT 기준으로 6,000페소, 한화 14만원이 넘습니다. 500메가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무지 비쌉니다. 요즘은 대부분 광랜이 다 깔려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100메가 광랜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보다 낮은 2,000페소짜리 한화 45,000원 무제한만 이용해도 실생활에서는 저는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한국 TV 실시간으로도 다 잘 나오니까요. 휴대폰 통신비는 뭐 각 통신사마다 다양한데요. 보통 월 300에서 1,000페소 한 2만원 정도의 요금제면 한 달 내내 쓰시는데 불편함 없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속도나 서비스 퀄리티는 기대하시면 좀 무리고요. 해외 거주 생활비, 남들과 비슷한 적당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필리핀에서 남자 혼자 도심에서 살아가기, 제 기준과 저의 주변 사람들을 토대로 비용을 정리해보면요. 뭐 이렇게 적게 쓰냐, 뭐 이렇게 많이 쓰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고 주관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제가 필리핀에 정착할 당시를 기억하며 한국 남자가 필리핀에서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생활비라는 것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아무래도 물가가 비싼 한국과 비교하면 필리핀에서의 삶의 생활비면은 확실히 덜 드는 것 같긴 합니다. 고정비를 제외하면 뭐 더 아낄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고요. 이상으로 필리핀에서 남자 사람이 할 거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달 생활비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PPD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